안녕하세요. 허브 경제TV입니다. 오늘 볼 종목은 코스모 신소재라는 종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라인 구간은 어디라고 했죠? 12만원에서 14만원 구간. 여기 라인 구간은 뭐죠? 16만원을 지켜줄 거다라고 생각을 했던 사람들이 이 라인 구간을 이탈을 했을 때, 16만원 이탈했을 때 투매가 나올 거고, 그 투매를 잡으면은 우리는 손쉽게 이런 파동을 먹을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지켜보고 있는 자리죠. 자, 그렇다라고 하면은 지금은 27만 5천원 라인 구간은 뭡니까? 고점의 영역인 거예요. 이 고점의 추세선들을 쫙 연결해 봤을 때, 여기서는 저항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구간인데? 예, 맞아요. 저항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죠.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여기 언저리에서 내가 만약에 매수를 했다라고 하면은 이 검은색 선에서는 정리가 필요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나서 여기서 눌리면은 여기서 또 잡고 반등 다음에 여기서 또 정리. 대신에 여기 라인 구간을 이탈을 하면은 빠르게 손절하고 이 밑에서 또 기다리면 된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는 이제 장중에 대응하시는 분들이 영역인 거고, 우리는 장중에 대응이 어렵다. 그래서 아침에 내가 너무 바쁘기 때문에 매수를 걸어 놓을 수밖에 없다 하시면은 좀 안정적인, 내가 설령 여기서 매수해도 추가적으로 밀려도 전혀 꺼리낌 없고 전혀 걱정이 안 되는 그런 자리에서 들어가면 된다는 얘기죠. 저 꼭대기에서 이 변곡점이라는 것들을 보고, 아, 지금은 고점의 추세선인데? 이거 정리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또 반등 나올 것 같은데? 돌파 나올 것 같은데? 예, 그러다가 또 밀리는 거예요. 그런 흐름이 여기서도 계속 나왔습니다. 물론 여기서 이런 액션들이 나왔다라고 해서 여기서 이렇게 돌파하지 말라는 법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일단은 그 흐름을 어떻게 놓고 본 거예요. 여기서 지지, 여기서 지지해갖고 반등 나와서 여기서 저항을 본다라는 것을 놓고 들어간 거기 때문에 여기서 욕심을 낼 구간이 아니에요. 여기 16만 원이라든지 이 언저리에서 들어가셨던 분들은 여기서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혹시라도 이런 양봉이 진짜로 나오면은 차라리 눌림을 또 잡아 들어가면 되거든요. 수익은 내가 챙겼을 때내 수익이 되는 겁니다. 예, 계속해서 뭐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수익이 그게 내게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한순간에 마이너스로 될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100% 수익이 하루 이틀 만에 50%로 줄어들 수도 있는 게 주식 시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챙길 수 있을 땐 챙기고, 여기가 어느 정도의 징후를 좀 보여주고 있잖아요. 패턴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결과들을 이전에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도 우리가 일단 한번 끝을 맺자. 막 글을 쓰다가 점을 한번 딱 찍는 거예요. 그래서 문단을 바꿔서 또 얘기를 하는 거죠. 글을 쓰는 거죠. 우리의 문단은 여기가 끝인 거예요. 아시겠죠? 참고하시고요.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요. 만약에 내가 장중에 대응이 가능하다? 그럼 밑에서 또 기다리면 되겠죠.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매수를 하다가 여기를 이탈한다? 그럼 빠르게 정리하고 여기 밑을 기다리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영상을 올려드리면 영상 댓글에 링크를 달고 있거든요. 이거 보이시나요? 이거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무료 종목 신청 눌러주시고 저희 허브경제TV랑 연결해서 일주일에 다섯 종목 같이 한번 매매를 해보시면 됩니다. 어떤 분이 이거를 눌러주시면 되느냐? 지금 내가 매매는 열심히 하는데 수익이 잘안 나. 손실이 계속해서 나고 있는 분들. 시장이 너무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다음 주에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지 예측이 안 되는 분들. 그런 분들, 저 허브경제TV를 찾아오세요. 시장이 애매할 때일수록 저희랑 함께 해갖고 조금 더 좋은 수익을 챙겨가고, 시장이 좋을 때에는 그냥 또 혼자 하셔도 상관없을 것 같고. 그쵸?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시장이 좋을 때 저희랑 함께 한다면 수익금은 더 커질 수도 있어요. 시장이 좋을 때 저희는 뭐10% 수익이 난다. 시장이 나쁠 때 저희는 5% 수익이 난다. 이런 거거든요. 우리는 마이너스 수익이 난 적이 없습니다. 이런 모습들 지켜보셨다라고 하면은 아마 아실 거예요. 아, 지금 시장 어려운데? 다음 주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최근에 좀 시장 반등이 나오긴 했지만 이 분위기 주말에 꺾일 것 같은데? 그럼 다음 주는 어려울 것 같은데? 그러면 나 혼자 할 자신이 없는데? 그러면은 무료 종목 신청 클릭하시면 됩니다. 지금 신청하시면 월요일 날, 다음 주 월요일이죠. 아침 9시에 저희 종목 바로 매수 들어갈 겁니다. 같이 한번 매수하시죠. 혹시나 저희 허브경제TV가 좀 영상을 좀 많이 올려드리고 있는데, 아, 이 종목이 없어서 아쉽다 하시는 거 있나요? 그러면 종목 추천을 한번 해주세요. 네, 무료 종목 신청 눌러주시고요. 하단에 보면은 저희한테 종목을 보내주는 게 있거든요. 여기다가 뭐 나는 뭐 삼성전자라는 이 종목의 영상을 보고 싶다.
하시면은 여기다가 삼성전자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제가 참고해서 영상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